올겨울에 김장을 하려고 심은 건데 벌레들이 먼저 먹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또 커요.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 나타났어. 봐봐요, 징그럽지 않아요? 왜? 같이 좀 먹고 살자고요. 2005년부터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자연인 구정재 씨의 유일한 동거자 요놈 백구. 그런데 자연인 마인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목줄이 자꾸 눈에 거슬리다 30미터를 길기도 기네요. 나뭇가지 이어져 있었는데요. 아, 그럼 집이 아니라 나무에 묶여 있어요? 그러죠. 산인데 저도 네. 웬만하면 풀어놓고 싶거든요. 얘가 풀어놓으면 저희 앞에 암자가 있는데 암자에 암캐가 있어요. 아하. 걔한테 가가지고 암아요. 아이, 그 정말 묵비권 행사. 네. 아니, 왜 연애를 막으세요? 주체할 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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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네요. 건강하네요. 그렇게 시끌벅적 떠들썩했던 아침이 지나고 분주한 오후를 준비하고 있는 자연인 이 장독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아, 된장국 진짜 많네요. 네, 이거 제가 다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1년 된 된장이거든요. 보기에도 그럴싸한 요요 된장을 직접 만들었다는데 이야, 소리 좋고 때깔 좋고 1년 묵은 된장부터 2년 묵은 된장 그리고 시험용으로 네. 만들어봤다는 된장까지 빛깔이 달라요. 맛보는 예, 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때요, 맛이? 2년 된 된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피디님 자꾸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짜요, 짜. 산골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된장 만들기를 시작했다니 어느덧 올해로 8년째. 어머니께 배운 전통 방식 그대로 된장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왜 하필 된장이었을까? 뭔가를 좀 해서 먹어야 되니까 손가락 빨면 살 수 없으니까 특별한 이유도 뚜렷한 목표도 없다. 이쯤 되니 점점 더 궁금해지는 이 된장남의 과거. 바로 그때 슥싹슥싹 앉은 자리에서 그림 한 장 뚝딱 그려내는 자연이. 와, 아기자기하게. 전에 이걸로 밥 벌어 먹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림 그리는 것 말고 다른 일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 뼛속까지 그림쟁이였는데요. 오, 잘 그렸어요. 네. 처음에 서울에 만화를 그리러 올라갔어요. 근데 선배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여러저런 많은 걸 보고 그러다 생활하다가 다시 일본에 가서 배우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일본에 가서 4년 이렇게 막 공부를 했죠. 그렇게 큰 꿈을 품고 떠난 4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 하지만 돌아온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가난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텨냈다는데요.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리산 근처에 머물면서 된장을 만들면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리산을 마주했고 꼬박 1년 6개월 해발 550m의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 기둥을 만드는데 무려 이틀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깎고 짜 맞추고 집 주변 산에서 얻은 나무와 흙, 텃밭을 일구면서 나온 돌멩이를 사용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데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그뭐 옷을 만든다잖아요. 나는 그런 것처럼 진짜 내 손으로만 지은 거예요. 흙집 짓기에 딱이라는 요 흙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 좋은 흙이 있으셨네요. 그러게요. 집을 저보고 지으라는 뭐 신의 계신가? 그날 오후 자연인이라면 갓비약에 즐겨주신다는 익스트림 산책에 나서는 구정재 씨. 얼레. 저희 집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보통 산에를 간다는 거는 오르는 게 산이잖아요. 응. 우리 집은 내려가야 돼요. 집에서 내려가야 돼요. 내리막이에요 계속? 뭐가 먼저든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거. 이거 지금 제피나 가문데 제피 열매예요. 이거 피디님 한번 드셔봐. 먹는 거라면 일단 입에 넣고 보는 우리 자연 피디.
아니 왜 저만 왜 저만 주세요? 예? 안 주세요? 아니 안 먹어본 사람 먹어봐야죠. 먹은 사람 늘 먹은 사람은 그렇게 되나? 아. 그러게 아무거나 먹지 말라.